내 활약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다. 아니다. 이 진행이 난 왜? 질문 왜 이래? 욕했다, 욕했다. 저 카메라 잡고 잡았어. 인물왕 잡았어. 인물왕 잡았어. 인물왕 잡았어. 저는 지금 연봉도 진짜 과분하다 생각해요. 과분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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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과분하다고 생각한다. 맞다. 맞다. 자, 피해갈 수 없는 질문 김희진 선수에게도 하겠습니다. 올 시즌 나는 정말 기대가 된다. 안 된다. 그게 더 웃긴 거야 진짜 이거. 와. 야 그럼 니만 기대된다. 기대된다. 너무 기대돼? 기대된다. 야 어때? 편집할 때 안 된 걸로 하면. 야 내가 진짜. 오늘의 주인공. 대국의 판도를 뒤흔든 현대 깨탈 정광인 선수를 밀착 취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인 선수, 당신은 인터뷰의 주인공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 깨탈 대구단 정광인입니다. 첫 번째 공식 질문 드릴게요. 네. 밖에서 보던 현대 깨탈과 현대 깨탈 소속팀이 되고 나니까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나요? 질문이 기억 안 나요. 일단 막기 어려웠는데 상대 팀으로 있을 때는 들어와서 보니까 못 찾는 이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대캐피탈 숙소 생활 한 지 좀 꽤 됐잖아요. 네. 누가 제일 잘 챙겨줘요? 정면에 누구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성민이 형이랑 영석이 형이랑 제일 많이 챙겨주시죠. 네, 지금 기분을 좀 정리하자면? 지금 기분... 색다르네요. 네. 나 이재용은 영원히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무서워서 못하겠어. 하고 싶어. 안 한다? 못하겠어. 아니요. 여러분. 무통 수술이 나온다면 할 것이다. 무통증 수술이 나온다면 역대 드래프트에 나왔던 선수 가운데 난 최고다. 넘버원이다. 잠깐만요. 김연경 포함 나는 넘버원이다. 그건 아니에요. 연경원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뜨지 마. 여배우들이 가끔 거울 보면서 아니면 매일 아, 나 되게 예쁘다라고 느낄 때가 아니야. 많대요. 아, 다른 질문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 이재영은 미모가 아니라 배구를 아, 이 정도면 좀 잘하지. 거울 보면서 느낄 때가 있었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 나 이 정도면 좀 잘하는 거 아니겠어? 양심에 털 났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동근 아나운서를 실제 보니까 잘생겼다. 잘생겼어요. 내 스타일. 왜 욕을 하지? 내 스타일 깜짝 놨어요. 진짜? 이런 스타일 좋아요. 깔끔하고. 진짜요? 네. 저는 솔직히 놀랐던 게 옷 스타일. 제가 키가 좀 커. 나 매기는 거니? 아니야. 너 나 매기는 거니 진짜? 입장할 때 딸하고 뽀뽀하는 걸 제가 자주 봤어요. 너무 그 장면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나는 딸 효주보다 아내를 아직까지 더 사랑한다. 네. 텀이 한 2초 있었어. 2초. 아내분이 정말 좋아하시겠네. 왜 울어요? 지금 눈물이 흐맸구나. 나는 어떤 색깔로 염색을 하더라도 다 잘 어울린다. 아니. 되게 특이한 색깔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좀 아내분 색깔들을 많이 했었어요.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가서 이제 와이프가 고릅니다.
약간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저는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따라할 수 없어서 하면은 아빠한테 혼나요. 지금 리그에서 뛰고 있는 현역 세터 중에 나의 뒤를 이을 만한 세터가 있다 없다? 있다. 욕하지 않았어? 욕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이랬어? 내가 최고다. 내가 한 선수다. 전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럼 한 선수가 생각할 때 그래도 리그에서 최고의 세터는 누구예요? 지금 뭐 민규도 그렇고 민규도 그렇고 나 한 선수는 마흔이 넘어서도 체력이 끄떡없다. 마흔까지 버텨야 됩니다. 마흔까지 열심히. 네. 이겨내. 나는 더 이상 우승의 욕심이 없다. 아니요. 아니요, 우승은 누구나 선수 생활하면서 우승은 누구나 꿈꾸는 거니까. 작년에 느껴보셨잖아요. 정말 그 짜릿한 기분을 어땠어요? 그 순간에 되게 행복했죠. 뭐 한 30분 엄청 행복하고 이제. 김금이는 모르는 그. 너무나 먼저. 삼성에서 했잖아. 오케이 했어. 삼성에서 한다고. 다 그런 거지. 이거 우승 얘기 나왔을 때 그 인터넷에서 선수 우는 사진 꼭 그 내보내 에이. 같이 내보내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규민이 형 플랫폼에서 떨어지는 거 편지. 신진식 감독과 함께하는 진실을 말해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운동을 했어도 세계적인 선수가 됐을 것이다. Yes. 지금 부처님 같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무난하게 잘 넘어갔는데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골프. 왜요 감독님? 아니, 왜요? 골프가 재밌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좀 지금보다 잘치지 않을까. 아, 어렸을 때부터. 네. 네. 성적이 나는 팀에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기 때문에 성적이 나온 것이다. Yes. 대단하십니다. 이거 욕먹는 거 아니에요? 제2의 신진식이라는 타이틀을 요즘에도 캐스터들이 많이 씁니다. 해설자도 많이 쓰고. 하지만 현재까지 나를 뛰어넘는 랩트는 없다. Yes. 깜짝이야. 손을 떨고 계시고. 갈색 폭격기가. 어우, 깜짝이야. 아, 이제 괜찮아요. 나는 김세진보다 춤을 더 잘 춘다. No. No, 아니다. 아, 왜 그래? 잘 춘다. 나는 김세진보다 잘 춘다, 맞죠? 예. 김세진 감독의 춤을 더 개인적으로는 높게 평가하시는 거죠, 감독님이? 잘 춰요, 김세진 감독. 현역 시절에도 감독님이 상대가 안 되셨습니까, 김세진 감독한테? 아, 뭐 상대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춤 스타일이 달랐죠. 감독님은 약간 어떤 스타일이신지 표시는? 웨이브? 웨이브? 잠깐 가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현역 생활을 더 오래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Yes or no? Yes. 오! 오! 아니, 이거는 yes라고 나와야 되는데. 아, 이게 지금 이상해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부러우세요, 사실? 요즘 시대 선수들을 보면. 연봉?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 언니 연봉. 부럽죠, 연봉. 네. 옛날에는 우리 월급 받고 생활했잖아요. 네. 실업된 때는. 월급쟁이 시절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차이 나니까. V리그 남자부 감독 중에 외모는 내가 원탑이다. 예스. 왜 웃으신 거야, 도대체? 걸렸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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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탑이죠.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